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뭐 기계화다, 인공지능화다, 자동화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차 사람들이 입지가 줄어드는데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점점 수명이 길어들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남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또 나름대로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뭐 경비 아저씨 하나를 뽑는다든가 어떤 건물을 관리한 사람을 뽑는다든가 또 어떤 사무직에 누구를 뽑는다든가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넘치기는 하는데 일에 딱 맞는 사람, 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늘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항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많아요. 사람은 넘쳐난다는데 인재에 대한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왕 될 때는 정복기 아니었습니까? 늘 전쟁하던 때예요. 그러면은 전쟁하던 때 누가 그렇게 그립고 누가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싸움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장군들, 장수들, 아니 서로 죽고 죽이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생각하사 싸움 잘하는 사람 37명을 붙여주셨대요. 한 시대에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몰아서 나오기도 힘든데 다윗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준 거죠. 이 37명은 다 싸움을 잘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뚝방 전설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야, 뭐 1대 30, 1대 40은 들어갔지만 1대 800으로 해서 800명 죽었대. 이거 뻥 아니에요, 뻥? 800명 죽었대. 이거는 요셉 바세벳은 이건 진짜 신화지, 신화. 그 다음 엘르아살. 이 사람은 성계 보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는데 손이 피곤하기까지 혼자 싸웠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이다 죽이다 해서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아유 계속. 야, 이것도 뻥 아니야? 근데 엘라사. 그 다음에는 삼마. 이거 삼손 사촌 아니겠지? 삼마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근데 바깥에서 포위가 됐는지 다 도망갔대네요. 근데 그 밭에 혼자 녹두밭 같아요. 녹두밭인가 거기 혼자 서서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 싸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의 뚝방 전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스라엘의 쌈장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쌈장이 있을 거 아니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했다는 사람 3명을 내가 어제 조사해봤어요. 첫 번째, 이분은 알겠죠? 김두한. 한국을 대표하는 싸움꾼. 해방 이후에 최고의 싸움꾼이에요. 국회의원까지 됐죠. 제가 옛날에 문막이라는 곳에 이제 집회를 갔어요. 청소년 집회. 거기 김두한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최고 쌈장이신데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우리 조상님께서 너무 싸움을 잘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만 같은 분이었어. 김두한이라는 아주 나름대로 그 가문에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제가 참배, 뭐 참배까지 아니고 한번 돌아보고 멀쑥해서 나온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 김두한, 뭐 장군의 아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누구냐면 이정재라고, 이분 그 영화배우 말고 이 사람은 조선 최고의 씨름꾼인데 이 사람은 정치깡패였어요. 이 사람 나중에 사형당하죠. 싸움은 잘했는데
싸움하는 분들이 정직하지 않다.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싸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시라손이라고 들어왔어요. 이성순. 이 사람은 김두한이 처음으로 싸움할 때 싸우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싸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장면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오보 아니야, 오보? 이분이 나중에 주먹게 은퇴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설교할 때 늘 그런 설교하셨대요. 주먹으로 흥한 자는 주먹으로 망한다. 하여튼 이 세 명이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오늘 본문에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 세 용사는 이 뚝방 전설 세 명의 다음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쭉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는데 먼저 첫 3인의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누구냐? 아비세, 어미세, 아 죄송합니다. 어미세 반대 말고 아비세 형이 누구냐? 요압 장군. 야 이 피는 못 속인다고. 형이 참모총장이니까 동생이 싸움을 잘해. 그 막내 동생 아사엘도 싸움 잘하죠. 하여튼 여러분 그 형제들이 피는 다 타고나나 봐. 아비세도 뭐 거인 죽여가지고 다윗을 한번 구해내기도 하고 싸움 잘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분하야.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한데 익명이에요, 익명.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분하야를 보면서 손뼉을 한번 치게 됐어요. 분하야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은 요압 장군이 배신하고 그 다음 차세대 참모총장이 분하야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도와서 분하야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 바세베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분하야가 충실히 자기 사명 감당하니까 이 사람이 원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직장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최고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내 앞에 잔뜩 선임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 나가기 힘들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 1등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에서 내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면은 결국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노력만 해서 됩니까? 아무리 봐도 이 시대는 노력만 해서 되는 것 같진 않아.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놔도 노력은 했어. 맛이 없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 머리가 안 좋아. 안 돼. 여러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 사람들이 그 가게 가기가 싫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은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잘했어.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아, 저 베들레헴 성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었어. 베들레헴은 뭐 기온샘도 있고 해가지고 물이 깨끗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상쾌하게 먹던 에? 뭐 여기는 그런 물 먹어본 적 없겠지만 여기 우리 그 장년분들은 어렸을 때 우물물 드셔보셨죠? 어? 우물물 그런 진짜 지금 시대 애들이 맛보지도 못했던 그런 맑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산성에 있는 곳에 뭐 물도 안 좋고 거의 밑에 막 먼지 섞여 있는 물을 먹고 있었대요. 하, 저 물 코카콜라 하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저 물을 길어서 누가 나한테 갖다 줄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현대 정기영 회장님 그랬대죠. 어렸을 때 그 막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서 강릉도 그러고 저기 어디인가 생각이 안 나네. 한 두 군데 정도 막국수를 드시라고 꾸준히 찾으셨대.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먹던 그런 추억이 있고,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든 맛있는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줬으면 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진영을 돌파했대요. 개역 한글에 보니까 충돌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유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이뤄내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사명이고 또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본분이라니까요. 뭐 이 저주하는 세상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 뭐 세상이 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이놈은 내가 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잖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얍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탁 맞고 쓰러지죠. 요 얘기는 100% 적용되는 건 아닌데 내가 금주에 좀 공감되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남녀가 있으면은 남자의 강점은 뭡니까? 남자의 강점은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긴 지금 세상적인 말이에요. 신앙 중요하고 단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자매들은 평생 밥 먹여줄 사람, 그래도 집 나가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능력이에요. 형제들은 어떤 자매를 좋아할까요? 아, 물론 성격이 제일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미모. 그러니까 형제들은 능력, 자매들은 미모란 말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형제랑 미모 있는 자매들의 성격을 가만히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도 자기 강점을 알아요. 자기도 자기 강점을 알아요. 왜냐? 아니, 능력 있고 예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손만 좀 내밀어도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쉬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들은 어때요? 뭘 하든 어렵단 말이에요. 뭘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기회가 안 되면 끝이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순환이 선순환. 원래 쌍방 있으면 남녀도 있으면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더 주도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도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치가 올라가겠죠? 다윗의 용사들도요,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냥 나왔어. 근데 그냥 싸우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번에 뚝방전설 세 명이 나왔어. 벌써 진 거예요, 걔네들. 뚝방전설이 나왔다는 그 손들을 믿고 벌써 자신감이 꺾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자신감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요. 선순환인데 선순환. 뭘 하든 쉬운 거예요. 뭘 순환하든 쉬운 거예요. 제가 팀원 지지난달인가? 팀원 한 명한테 기도 제목 때문에 그 팀원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걸 많이 보나. 요즘 제가 거의 하루에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즐겨차기 분류까지 지금 다 해놨어. 미리 볼 영상, 아니 다음에 볼 영상, 그거 저장시키는 것까지 다 배워가지고 지금 나는 옛날에 여러분들 유튜브 뭐 먹방 뭐 먹는 거 계속 보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 아니 세상에 어떤 애는 설박인가?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한 2m 사이인데 그걸 해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너무 재밌어. 걔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야 라이브 켜. 같이 우리 응원할게. 내가 따뜻한 방에 있지만 네가 잘하기를 내가 바란다. 아니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캠핑을 하는데 막 빗소리가 텐트는 걸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스피커에 틀면서 자면서 그걸 듣는데 야, 이 대리만족. 근데 그분 한 분이 라이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영상을 하나 찍어서 방송을 하는데 10분, 20분 걸 방송하려고 한 번에 나갈 때 파일을 200개를 찍는데 200개.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그 사람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꼈다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방송해서 여러분 안방에 있는 여러분에게 대리 만족시켜주고 물론 자기도 만족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백 가지 그러니까 자기 나갈 때 그런데 머릿속에 먼저 기획을 한대요. 아 이번엔 어디 가서 어떤 컨셉을 해야겠다. 기획을. 그다음에 촬영. 자기도 셀카도 들고 늘 들고 다닌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한쪽으로는 텐트 치랴 한쪽으로는 하랴 힘들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편집하는데 13시간. 근데 그런 얘기예요. 13시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그걸 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하게 보면서 편집하는 게 13시간. 쉬운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해준다는 시원케. 예? 여러분 사회 중에서 위험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내가 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사회가 참 위험해요. 난 이제 희망이 없다. 내 학벌, 내 체력, 내 나이로는 희망이 없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위험한 사회예요.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지금 사실 37 용사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아, 요압 장군 아니에요? 근데 정권 바뀌면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아비새도 죽었어요. 어미새한테 물려서. 아 죄송합니다. 아비 죄송합니다. 아,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비새도 죽었다고요. 근데 분하야가 참모총장이 될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들이 쌍물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쌍물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요. 좀 다른 사람 마음 좀 시원케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삼각지에서 구두를 닦는데 아저씨가 제 구두를 닦는데 구두약을 손가락에 묻혀요. 헝겊이 아니라. 그 다음은 손가락으로 닦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저씨 왜 손가락으로 손 다 거칠어지거나 다치면 아저씨 하는 말이 멋있어요. 가죽은 가죽으로 닦아야 돼요. 아우 무서워. 무슨 소리야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세요. 무서워요. 그때 밤이었는데 무서워요. 무슨 소리야. 이거 혹시 저를 잡아가지고 닦나 이건 아니겠죠. 다음부터는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그 아저씨 자세만큼은 아 1, 2천 원 더 드리고 싶더라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맡겼는데 그걸 너무나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잘해주면은 거기 또 안 가겠습니까? 또 안 가겠습니까? 제가 30분 전에 아 감동의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우리 조원 중에 한 명인데 2년 전인가 대전인가 내려갔어. 대전인가 내려갔어. 그 못 오잖아요. 형제예요. 잠깐 교회 왔는데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다음 주에 우리 팀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여전히 그때 팀을 맞아.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2시에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면은 언젠가는 한 명 걸려드는구나. 죄송합니다. 한 명 오는구나. 그냥 내가 말을 그냥 한 거고. 한 명 생명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 지금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부 성가대 지금 3명, 4명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세요.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니까. 다윗은 이들이 가져왔는데 이 물을 안 마시려고 그랬대요. 왜 안 마셨을까요? 물을 가져. 뜨거워졌잖아. 이게 아니죠. 내가 좀 식혀서 가져오지. 이게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0절에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있죠. 이 물은 뭐예요? 그들의 목숨, 생명, 피값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자체도 율법적인, 신앙적인 책임을 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명언인데, 사람은요, 된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어떤 사람, 선물 많이 받는 사람 있죠? 안 받을 뻔해. 그 사람 주는 게 두 배인데, 두 배가 뭐야? 세 배는 더 돼요. 세 배는 더 된다니까. 어떤 사람, 누가 막 밥 사주려고 그래. 사주는 게 세 배는 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래. 37용사가. 다윗이 이 세 용사를 위해서 본인이 몇 번 죽을 뻔 하면서 건져놨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이야기처럼. 이 세 명을 위해서 다윗이 몇 번 죽을 뻔 하면서 이 애들을 건져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윗 왕 지금 시원한 물 먹이겠다고 가서 목숨 걸고 가지. 요압 장군처럼, 어? 지만 딱 출세하고 입으로만 살아서 하면은 누가 따라요? 요압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압살롬 죽였으면 나도 모른 척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도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가 뭐 어디 직장의 선임이다, 사장님이다. 그러면 직원들을 좀 동역자처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원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서 또 이번 보고서 이거밖에 못했네. 아유, 쟤는 맨날 지각해.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휴가만 달래. 도대체 그냥 쟤는 맨날 당근만 먹어. 당근만 먹고 뛰지는 않아. 이게 사장님 마음이에요. 선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좀 큰 사장님, 바지 사장님 말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진짜 큰 사장님은 다윗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가지고 뛰어왔구나. 고마워한다니까, 고마워한다니까. 뛰면, 야, 내가 맡아줄게, 너 밥 먹어라. 같이 뛰어줘.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그 사람 보상해줘야죠. 여러 가지, 보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선임이든 사장님이든 자기의 성공을 왜 뛰고 있잖아요. 또 밑에 사람들도 성공하게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옛날에 이때를 최고 장수시킨 그 전설을 이 세 명은 알았을 거예요. 이때가 누구냐? 이 사람 블레셋에서 망명 온 사람인데 압살롬한테서 쫓겨가니까 다윗이 너 돌아가라. 너 망명한 애가 뭐 나 따라와서 뭐하냐. 압살롬 밑에 가라. 근데 이때가 그랬잖아. 당신 가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감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재편하는데 요압 장군 한 파트 또 이때를 한 파트 줬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명의 용사가 목숨 안 걸고 뛰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만 하면 안 되죠, 또. 또 좀 시원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일을 맡기면 좀 제대로 하면서 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요구는, 아니, 나는 위에서 지시한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요구만 하는,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어? 아니,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네 소위를 한번 돌아봐. 너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 선임보다 먼저 나온 적 있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윗은 자기가 얻은 것도 이 목숨 걸고 가져온 걸 어떻게 했냐면 모두 가치 있게 썼다는 거예요. 가져온 물을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부어드린다는 게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고 구약에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쪽집게 가이를 한번 해드릴게. 근데 이제 5대 제사 중에 뭐 번제는 여러분 알듯이 풀풀, 뭘 풀풀이야? 확확, 뭐 어떻게 하면 하여튼 태우는 거. 이게 번제예요, 번제. 예? 소제는 뭐예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태우는 거. 근데 전제는 뭐냐면 만약에 재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포도주 같은 걸 훅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재물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발에 향유를 부었죠. 이거는 크게 보면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귀중한 걸 전제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야, 이 생명값을 그냥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야겠다. 그래서 이 물을 재물 위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죠. 또 그 백성 그 세 명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위해서 떠왔는데 왕이 더 가치 있는 곳에 부었다. 같이 감동하는 거죠. 같이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제는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붓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재능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부으면은 이게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핵주먹이라는 타이슨 알아요? 타이슨. 하, 얼마나 주먹이 있었으면 타이슨 아니 핵주먹이라고 그랬겠어? 청소년기까지는 싸움하느라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감옥에서 누군가 잡아가지고 너 한번 권투 한번 해봐라. 얼마나 주먹이 있었는지 그냥 팍 치면은 샌드백이죠. 샌드백이 막 터지고 손이 꽂혀 있고 과장입니다. 샌드백이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풍선이면 터지겠지. 샌드백을 치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재능인데 그게 엄청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해커 형제 하나 있었죠. 해커. 막 해커가 바이러스 일으켜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게 나중엔가 우리나라 무슨 보안업체에서 데려갔어. 지금 너무너무 잘 쓰임받고 있어. 자기가 했던 거니까 다 알잖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재능인데 그걸로 전제같이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줬다. 그런데 이걸로 놀러만 다니고 내 영광을 위해 쓴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음받아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보면서 서운해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열심히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예배 안 드리면 제가 여러분 보면서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전제로 기름 부은 바 되라고 이 젊음의 시간을 줬고 너에게 물질을 줬고 직장을 줬는데 너 나 떠나서 너무 오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나 떠나서 너무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생각한 지 도대체 지금 몇 년째냐? 나를 위해서 선교 간 지가 과연 얼마나 됐냐? 나를 위해서 도대체 헌금한 지가 얼마나 됐냐? 도대체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서운해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구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면 질투해요. 가끔 여러분 혼내기도 해요. 질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 미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전제와 같이 기름 붓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다음에 보면은 인구조사에서 7만 명 죽죠. 그때 어디서 회개하냐면 앞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제를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천사가 그 위에 있었어. 천사가 심판하려고 천사가 불을 가지고 위에서 딱 치려고 있어서 성경 보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회개해요.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됐느냐?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뭐 여러분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루하루가 힘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아리우나의 타작마장 되기 원합니다 하고 전제같이 기름 부어주면은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전제로 기름 붓는 사람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